우리가 책상을 여기다 놓을 거잖아. 창문을 등지고 놓을래? 아니면 창문을 보고 놓을래? 장단점이 있어. 창문을 등지고 놓으면은 요거를 쳤을 때, 올렸을 때 햇빛 때문에 컴퓨터 모니터 잘 안 보일 수가 있고, 요렇게 하면은 뒤가 휑하지. 요렇게 창문을 등지고. 기역자로 만들까? 아니면은 일자로만 만들까? 근데 공간이 좀 협소해서 여기다가 기역자로 만들게 되면 공간이 얼마 안 나오긴 할 거야. 폭은 좀 줄이고. 여기를 줄자로 재보면 한 1600 정도 나오거든? 책상을 치수를 정확하게 재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각관으로 만들 건데, 각관에 용접할 필요 없이 조인트가 되는 철물이 있거든? 그 철물로 철물로 해가지고 만들면 되거든? 그럼 용접할 필요 없이 위에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나무 상판 하나만 올리면 돼. 나무 상판을 위에다 올리면 책상이 되는 거지. 그렇지? 내가 만들어줄게. 자, 한번 해보자. 자, 우리가 기역자가 지금 공간이 안 나오거든? 일자로만 이렇게 만들 건데, 직사각형으로 만들 건데, 우리가 폭은 1200으로 하기로 했고, 600에 1200으로 높이 만들면 될 것 같고, 높이는 650. 700으로 맞추니까 조금 높았잖아? 650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T자로 지른다는 그 절반만 막을까? 이렇게. 그래야지 밑에 청소하기도 쉽고. 그리고 선도 좀 가려질 거고. 여기다가 종발이 다리 달아가지고 수평 맞추고 하면 될 것 같거든? 그냥 심플하게 이 그림으로 가자. 오케이. 1200에 600에 높이는 650으로. 오케이. 콜. 진행! 일단은 L형. 왜냐면 L형이 이게 관통이 되거든? 관통이 되기 때문에 제 상판에다가도 할 수가 있어. 상판 미음자를 만들 때 할 수 있고, 관통돼 있으니까 내려. 내린 다음에 D자로 지를 때도 쓸 수가 있지. 그러면 얘는 6개가 필요해. 일단 30L이 일단 6개 챙기고,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에 우리가 앉은 거는 안 지를 거잖아, 그치? 안 지를 거니까 일자형. 왜 일자형이냐면 얘는 요렇게 와서 끝낼 거니까, 여기로 안 지를 거니까 요렇게 두 개. 자, 일단 이렇게만 챙기면 각각만 재단하면 됩니다. 자,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판용 1202개, 측면용 602 한 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질름, 그 다음에 다리입니다. 작업을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이 정도면 되겠지, 책상 크기. 그죠? 됐으니까 피스를 박을 건데요. 저희 공알보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와샤부치 철판피스 16mm입니다. 첫 부분만 기역자를 잡고 그 다음에는 치수를 맞춰가면서 조립을 할 거예요. 어디서 피스를 박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피스가 마감이기 때문에. 물론 안쪽에서 하면 좋겠지만 이거를 돈 주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쓰시는데 문제 없겠죠? 그럼요. 여기는 길이를 지금 잴 필요가 없죠. 얘를 기준으로 할 거기 때문에. 자, 이제는 길이를 맞춰가면서. 1265mm고요. 666. 일단 한쪽을 먼저 고정을 하고요. 눈이 침침한데? 1265. 그래. 되고. 주의사항이네요. 유격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각관이 안으로 밀고 들어와도 안 들어가요. 그렇지. 이렇게 치수 맞고요. 이제 추가 부속을 끼워야죠. 높이를 맞춘 다음에 높이를 매직으로 체크를 한 후 추가 부속을 끼워 볼게요.
자, 치수를 재봅시다. 280. 280. 자, 일단은 나쁘지 않죠? 괜찮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자, 종머리 볼트 끼우고. 자, 이제 아까 했던 거를 반복 작업을 해주면 되는 거죠. 위쪽과 아래쪽에 치수만 정확히 맞추면 되는 거니까. 1265. 자, 조립은 다 했고요. 마지막 검수. 근데 높이가 이게 맞나? 나 잘못 만든 거 아닌가? 이 높이가 맞는가? 물론 아래쪽에 이제 종발이 볼트로 올릴 거긴 한데 맞는가 이게? 일단은 제가 피스를 하나씩만 박았기 때문에 껐덕거리거든요. 이 종발이 볼트를 넣고 이제 나머지 피스 결합 다 해야죠. 껐덕거리지 않게. 자, 마무리 작업 해봅시다. 바닥에 수핑이 잘 잡혀있어가지고 굳이 안 해도 될 뻔했어요 이거. 문제가 생겼어요. 피스가 모자랍니다. 일부러 많은 양의 피스가 실어서 소포장을 가지고 왔더니 아이고 많이 모자라네요. 일단 방해들어 받고. 자, 이제 반복 작업 시작. 오, 튼튼해지기 시작했어. 피스를 먼저 박아볼게요. 이제 튼튼해지기 시작했어요. 오, 튼튼해. 안 끄덕거립니다. 완전 튼튼해요 이제. 야, 이 정도면 각관으로 만들어도 용접 없이 브라켓이면 되네요. 위에 뭐가 올라가서 흔들어도 뭐 이 정도면은 뭐 거저다. 자, 이제 위에다가 상판 하나만 얹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측면에 돌릴까요 말까요? 여기다가 돌릴까 말까 그 부분만 고민해보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어우, 잘 잘랐어. 집성판은 18mm로 잘라놓고 제가 피스를 16mm로 들고 왔습니다. 이래서 사람이 머리가 나쁘면. 미안합니다. 치수를 잘못 잘랐습니다. 조금씩 모자라 하고 맞추려고 했는데 조금씩 모자라거든요. 제가 샌딩으로 조금 커버를 한번 쳐볼게요. 이야, 이래서 사람이 머리가 좋아야 되나 봐요. 이 정도는 나쁘지 않죠? 그렇죠? 뚝딱 맞는 책상 치고는. 완성! 물론 피스를 몇 개를 더 박아야 돼요. 박고, 바니쉬 칠하고, 샌딩을 하고, 아니지. 샌딩을 먼저 하고, 바니쉬 1차로 칠하고 샌딩을 하고 다시 바니쉬를 칠해야 되겠지만 뭐 일단 그렇습니다. 틀은 완성이 됐어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한 2시간 만에 뚝딱 만든 거 치고는 나쁘지 않다. 괜찮다. 제가 이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거든요. 물론 오늘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책상 만들기 작업을 완료를 했고요. 목재가 아닌 각관으로 만들어 봤는데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각관 브라켓 얼마나 쓸만한가? 결론! 쓸만합니다. 물론 굉장하게 곽홀로 엄청나게 예쁜 그런 구조물을 만들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조론 작업을 하기에는 참 괜찮다는 부속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용접으로 만들게 되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얇은 각관 같은 경우에는 구멍 안 나게 조심조심 용접을 해야 되고 용접을 어찌저찌 잘 했다고 하더라도 열힘 현상 때문에 다시 펴서 용접을 해야 되는 그런 빡치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용접기와 많은 전력량을 필요로 한다는 조금 복잡한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제가 실험을 했던 각관 브라켓 같은 경우에는 뭐 웬만한 각지게 만드는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앵간하면 다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굉장히 고퀄로 만들 수는 없지만 초보자분들이 간단하게 무언가를 만들기에는 참 괜찮은 부속이 아니었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류도 이게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메모를 해봤는데 뭐 U형, E형, A형, L형, T형, 일자형, O형, 십자형, CI형, CL형, 120도 V형, 120도 W형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종류로도 나오고요. 25에 25 각관용, 30, 50, 65, 75, 100 뭐 앵간한 각관은 다 처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부속이 존재를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피곤해서 말이 빠른 것 같은 거는 기분 탓이고요. 피곤하긴 피곤해. 활용처는 집안 베란다에 딱 짜맞춤 선반대 같은 거를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만든 책상이라든지 추가적으로 DIY로 모니터 받침대 같은 것도 만들어도 되고요. 각진 구조물을 만들기에는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겠다. 한번 활용을 해보셔도 괜찮으실 만한 그런 제품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철물점TV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물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해요. 생각보다 쉽고 간단합니다.